자, 23번을 보면은, 자, 이건 뭐 정신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동물 맞죠? 자,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시그먼트 프로이트, 자, 프로이드라는 엄청 유명한 심리학자, 정신심리학자, 엄청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 사람과 관련된 어떤 글인데, 거기에 이제 동물이 어떤 이제 그 심리 치료를 하는데 동물이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자 보면은, 자 in the 1930년에 자, the work of Sigmund Freud, the father of psychoanalysis, began to be widely known and appreciated. 자, 1930년에 자, the work 하면 뭐 했던 일, 그죠? 뭐 의역 돼 있으니까 그 참고하면 되는데, 업적 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는 업적. 자, 시그먼트 프로이드의 업적. 자, 근데 이분이 이제 누구냐? 자, 뭐 이런 분이라는 거죠. 자, 사이코어널리시스. 자, 사이코 하면은 사이코 아니고 그 정신이요. 그래서 정신, 자, 어널리시스 하면은 분석이죠. 정신 분석에 분석학이라고 볼수 있지. 정신 분석의 아버지이니까는 진짜 뭐뭐뭐 음악의 아버지 하면 뭐 뭐지? 반가? 음악의 어머니가 아무튼. 자, 그래요. 자, 요거 이 사람의 업적이, 자, began to be, 자, 뭐뭐하기 시작했대요. 널리 be known, 자, be known 하고, and so be가 생명이 된 거죠. and be appreciated, 뭔가 널리 알려지고, appreciated, 여기서 이제 진가를 인정받다, 그죠? 뭔가 인정받기 시작했대요. 1930년대, 시그먼트 프로이트가 했던 업적이, 그죠? 자, 이때 이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자, 그다음, less well known at the time was the fact that Freud had found out almost by accident how helpful his pet dog Joffy was to his patients. 아, 자, 이분의 업적이 이렇게 이때 되게 널리 알려졌는데, 이거보다 조금 덜 알려진 것이, 이런 게좀덜 알려졌었다. 네, 덜 알려진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less well known, 더 적게 알려진 것. at the time, 자, 그 당시에 덜 알려진 것은 was free the fact. 이거 이제 도치된 거죠, 도치. 자, the fact that 나오면 이 that은 이제 동격이죠. 그래서 봅시다. 네. 이거라는 사실이 덜 알려졌다. 오, 자, 도치가 되는 것은 얘가 뭐 때문에? 얘가 이제 비동사 이형식이죠. 이형식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가 어떻게 된다? 보호가 복해 나가서 도치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호. 그래서 the fact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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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less well known. 원래는 s고 있으니까 뭐 주어가 길기도 하니까 이렇게 도치됐다고 할 수 있지만 for 이란 도치입니다. for. 그래서 도치 잘 보고 만약에 도치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뭐 less well known at the time, the fact was that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대니얼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다. 뭐라는 선생님입니까? 프로이드가 뭔가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자, 뭘 발견했어? 자, 헤드티 피했대요. 헤드 파운드하고. 자, 거의 바이 액시던트라면은 우연히 사고로 이런 거니까 우연히 accidentally로 바꿀 수 있죠. 프로이드가 거의 우연히 발견했는데 how helpful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 how이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이거를 이거를 found 이게 지금 이제 의문사니까는 의문사가 명사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목적어로 쓰인 거고 목적어 을는 얼마나 이건지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의문사니까 의문사는 의문사는 명사는 자 그의 애완동물 조피가 다음에 was 누구누구에게 그의 환자들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의 환자들에게 그의 애완견 조피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프로이드가 발견했대요. 그지? 그거 발견했다는 그 사실이 당시에 less well known 덜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자 어쨌거나 아무튼 도움이 됐대요. 걔가 환자들에게. 자 이것도 좀 잘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health 여기 원래 health를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health 여기. 그래서 원래는 his pet dog Joffy was helpful too가 되는 거죠. 얘가 저에게 도움이 된다. 근데 이렇게 하우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그래 여기 시제 잘 보고 헤드 PP 이게 그 이전에 프로이드가 이걸 먼저 발견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이 나중에 알려진 거니까, 그지? 그래서, 도움이, 된다, 됐다. 자.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He had only become a dog lover in later life when Joffy was given to him by his daughter Anna. 자, 그는 오직 되었대요. 애견과 개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의 삶에, 나중이니까는 말년, 이런 거 나와 있나? 여기서는 이제 말년이 되어서야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말년이에요. 말년이 되어서야 자 그때가 언제냐면 when 그 말년에 그 개를 받은 건데 조피가 주어졌지 그에게 그의 딸 애나에 의해서 그 딸이 개를 준 거죠 조피를 아빠 그 프로이트에게 그거를 지금 말년에 그의 말년에 좋았는데 그때가 되어서야 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요. The dog sat in
on the doctor's therapy sessions, and Freud discovered that his patient felt much more comfortable talking about their problems if the dog was there. 자, 부케는 앉았다 setting on the dog's therapy sessions. 그 의사의 치료 하는 세션 어떤 그 시간 치료 시간 이런 거지. 여기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맞네요. 치료 시간에 자, 걔가 거기에서 거기 앉아 있었대요. 그 프로이드가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걔가 앉아 있었어. 자, 그리고 프로이드는 발견했죠. 자, 뭐를 발견했습니까? 그의 환자들이 훨씬 더 뭔가 feel comfortable. 자,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죠. 뭐 아이인하는데라고 할수 있겠지. Talking about their problems.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대요. 자, if 만약에 걔가 거기에 있으면 그러니까 걔가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니까 환자들이 본인 말을 잘 해야 그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some of them 그들 좀 몇몇은 환자들 좀 몇몇은 심지어 prefer 했대요. 선호했대요. prefer는 선호하다 뭔가 감정 좋아하는 그런 거니까 둘 다 되죠? I 인도 되죠? 자, 조피와 이야기하는 것을 심지어 선호해. 그러니까 걔랑 이야기하는 거 선호했대요. 뭐뭐보다는 그 의사보다 조피와 이야기하는 것을 심지어 선호했대. 그러니까 의사보다 걔가 낫다. 그쵸. 걔는 어떻게 보면은 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죠. 뭔가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Freud noted that. Freud는 주목했다. 뭐를 이제 if the dog sat near the patient. 자, 걔가 근처에 앉으면 환자들면 그 환자가 found it easier to, 그죠? 이거 5형식 find 감옥적어 OC 진목적어죠? 감옥적어죠? 이 to ER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to ER를 더 쉽다라고 느꼈다. 이렇게 자, 뭡니까? 여기 여기까지. 만약에 걔가 환자 근처에 앉으면 환자가 뭔가 편안해지는 거야. 뭔가 relax. 긴장을 풀고 이렇게 하는 것, 뭔가 이렇게 relax하는 것을 더 쉽다라고 느꼈던 거야. 걔가 근처에 앉으면. 그러나 만약에 조피가 on the other side, 반대편이죠? The room. 자, 그 방에 저 멀리 있거나 좀 보이지 않는 곳이나 이런 데 하면은 환자는 좀 더 뭔가 긴장한 것처럼 보인다. tense. 긴장한 거. 자, 그리고 distress. 되게 괴로운, 고통 속에서 더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요. 그지? 이거라는 것을 프로이드는 이거를
뭔가 이제 노트하게 됐다, 기록하게 됐고 주목하게 됐다, 알아냈다. 이렇게. 그래요. 참 걔가 좀 그러네. 신기하구만. He was surprised. 그는 놀랬죠. To 해서 놀랐습니다. Realize 해서 자, 깨달아서 놀랬는데 조피가 뭐야? 이것을 또한 여기서 sense는 동사로서 뭔가 느끼다, 감지하다 이런 거. 이것을 또한 감지한 것처럼 보는 것 그런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놀랐다. 조피가 이걸 안돼, 느꼈대. 그죠? 그 개의 presence 존재, 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참석한 것, especially calming influence. 특히 뭔가 되게 calm, 뭔가 차분하게 하는 어떤 영향이었대요. 자, 뭐에? 아이들하고 10대 환자들에게. 아이들하고 10대 환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차분하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그래서, 그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1번이죠. 자, 어쨌든 동물인데, as an assistant for psychotherapy. 어떤 정신과 치료를 위한 assistant, 어떤 조수로서의 동물. 도움을 줬다고 하니까, 그래요. 밑에 있는 것도 조금 잘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patience 하면 인내심이죠. 그러니까 patience하고 좀 헷갈리게 해서 알아보시는 거. 어떤 요소, taming pets. 자, tame 하면은 길들이다. 그죠? 애완동물을 길들이는데 필요한 요소가 뭐다? 인내심이다. 강형욱인가? 뭐 그 사람처럼. 자, 아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정말로 감정을 갖고 있냐? 아니고, 실험하는 데 있는 동물들. 이게 에티컬하냐? 이게 윤리적이냐? 이게 도덕적인 것이냐?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런 거. 아니고, unconsciousness. 무의식이죠? conscious가 의식이니까. 무의식인데 발견된, in-ing 하는데,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발견된 무의식. 환자들 치료하다 보니까 어떤 무의식에 그런 거 있더라. 무의식 영역이 있다 이런 거지 아니죠? 자, 그래요. 오케이, 조피의 그날 그랬습니다.